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하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달 정도 걸려 정리한 제 포트폴리오 사이트 제작기 들려드리면서 겪었던 난항과 완성된 사이트 같이 둘러보며 여지껏 제가 한 작업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저처럼 코딩 잘 모르는 분들도 웹사이트 만들다가 같은 문제를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도메인 구매부터 제가 이용한 해외 웹사이트 제작 서비스 카고 다루는 법까지 나름의 팁도 준비해 왔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웹 제작하는 데한달 정도 걸렸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 작업을 정리하는 데는 집중력 있게 해서 2주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시동이 잘안 걸려서 그렇지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급발진하는 스타일이라 빡세게 일주일 정도 걸렸네요. 그런데도 한 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카고가 아닌 국내 사이트 가비아에서 도메인을 구매하고 이걸 카고로 연결하는 데 애를 무진장 먹어서 지지부진 진도가 안 나갔어요. 덕분에 아카이빙할 생각 없던 작업들까지 사이트에 다 갖다 박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제가 컴공과가 아니다 보니 페인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지난 몇 주였습니다. 혹시나 같은 문제로 검색하시다가 이 영상까지 들어온 분이 계신다면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웹 제작이 일주일 만에 가능했던 이유는 작년 말부터 코드잇이라는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통해서 HTML과 CSS 다루는 법을 ABC 읽을 수 있을 정도만 찔끔찔끔 공부해 왔었고, 제 포트폴리오 전면에 내세우고 싶은 메인 작업들은 비엔스라는 어도비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아카이빙과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 웹사이트의 양식과 문법을 만들고 여기에 작업들을 카고를 통해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제품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앞으로 기업이나 스튜디오에서 디자이너로 일할 생각이 거의 없어서 제 웹사이트는 취업용 포플 사이트는 아님을 말씀드리며 그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찍어온 사진들과 몇몇 디자인 결과물을 아카이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어딘가에 지원을 하거나 급하게 포토그래퍼가 필요한 외주 연락을 받을 때마다 PDF형 포트폴리오를 상황에 새로 맞게 만들어서 보내는 건 시간 소모적이고 정말 불편한 일이라 꼭 웹용 포트폴리오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일이 들어왔다가 포트폴리오 보내드리기 전에 취소되는 경우도 겪어본 적이 있고요. 대학생 때라 생계형 포토그래퍼는 아니었지만 어떤 기회든 제 손으로 날려버린 일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단 생각이 듭니다. 이에 비하면 웹사이트 포트폴리오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링크만 보내면 되니까요. 졸업한 지딱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야 포폴 정리할 힘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졸업 직후에는 1년 동안 졸전에 고통받던 여파로 제 작업을 다시 쳐다보기도 싫었답니다. 그래도 기억이 모조리 휘발되기 전에 대학 때 이것저것 했던 것들 정리한 사이트는 꼭 만들어야겠다 생각은 해놨어요. 도메인도 미리 사놨어요. 제 채널 인트로에 늘 등장하는 imhey.online이 제 웹사이트 주소랍니다. 방문하셔서 직접 구경해 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작업은 제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내에서 어느 정도 문법을 유지하되 최대한 재밌고 나답게 표현하자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카고.사이트에 들어가면 카고를 통해서 만들어져 실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공식 홈페이지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코딩하거나 업체에 맡기지 않아도 이 정도로 세련된 웹사이트를 카고로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해 놓은 것 같네요. 미국 유명 예술대학인 리즈디의 홈페이지도 카고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꽤 유명한 디자이너 신발 브랜드인 롬바웃도 쇼핑까지 가능한 오피셜 사이트를 카고로 만들었네요. 연간 66달러 또는 월간 9달러만 내면 이렇게 카고에서 쇼핑몰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에선 신용카드나 국내 결제대금 시스템 연동이 편한 카페24 등의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나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코딩과 웹디자인에 심도가 없는 사람들이 빠르고 힙하게 사이트를 만드는 데는 확실히 카고가 특화되어 있는 것 같네요, 제 생각엔. 이렇게 레퍼런스 사이트 구경을 끝내고 Get Started 버튼을 누르면 바로 템플릿을 고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카고.site/templates에서 목적에 맞는 다양한 웹사이트 템플릿을 고를 수 있어요. 더미 텍스트와 이미지 박스로 이루어진 와이어 프레임을 보고 템플릿 스타일을 고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예시적인 컨텐츠가 채워져 있는 걸 보고 고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선택 이후에 사진 등에 삽입된 파일을 내가 원하는 파일로 일일이 바꿔주거나 없애야 해서 더 번거로울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엔 졸전 직후에 급하게 임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번 방식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이번엔 웹에 대한 조금 더 성장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1번 방식으로 골라줬습니다. 참고로 제가 고른 와이어프레임 넘버는 401이에요. 외국 사진작가 사이트를 종종 들어가 보곤 하는데 사진 하나만 떡하니 있는 메인 페이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제 성격에 맞게 여러 작업들이 복작복작 다 메인에 전시되어 있길 원했습니다. 이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도 바로 옆에 있었으면 했고요. 포트폴리오 사이트는 무언가를 구매하려고 하거나 유익한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클릭수를 줄여서 이탈률을 낮추고자 했어요. 버튼 몇개안 눌러도 제가 만든 여러 작업들을 보여주고 제 아이덴티티와 캐릭터를 한눈에 보여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템플릿을 하나 고르면 스크롤 맨 밑까지 양식을 확인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고르면 Start with this template 버튼을 누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본 URL 주소는 무조건 어쩌구.cargo.site로 설정돼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imhey.cargo.site로 지정해줬고요. 사이트 이름은 imhey.online으로 적어줬습니다. 나중에 연결할 도메인 주소와 똑같이요. 이후에도 설정에서 수정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드민이 생성이 돼요. 여기서 오른쪽 에디팅 위젯과 함께 바로바로 적용된 웹사이트를 확인하면서 이제 열심히 사진도 채우고 내용도 채우면서 웹사이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홈피 꾸미기라고 생각하면 조금 덜 힘들었어요. 웹사이트를 편집하는 위젯은 컨텐츠와 디자인 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눌러서 적용하시다 보면 이해하는데 더 쉬우실 거예요. 제 메인 페이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운데 위치한 홈 로고 IMA를 기준으로 왼쪽엔 About, Works, 그리고 Shop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줬습니다. About은 간단히 저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연결되어 학력과 전시 경력, 그리고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앞으로 경력 부분이 길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웍스를 누르시면 제가 정리해놓은 모든 저의 작업이 분류되어 있어요. 주로 대학생 시절부터 찍어온 사진 위주로 작업들이 아카이빙 되어 있고, 몇몇은 브랜딩이나 서비스, 그래픽, 영상에 관련된 디자인 작업입니다. 샵에는 제가 현재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굿즈를 살수 있는 링크들을 정리해뒀어요. 온라인에서는 개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얼음 폰케이스와 스마트톡을 판매하고 있고, 비에티튜드라는 아티스틱 라이프스타일 샵에서 투티프루티 포스터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5층에 위치한 291 포토그랩스와 여의도 더현대 서울 지하 1층에 위치한 카메라웍스에서 굿굿즈 엽서를 판매 중이라 위치만 구글 맵으로 링크해뒀어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곳에서 제 굿즈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카테고리가 많을 필요는 없는 웹사이트라 이렇게 세 가지로 대분류를 끝냈고, 오른쪽엔 제가 주로 소통하는 SNS 네 가지, 비엔스, 핀터레스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아이콘으로 배치해 연결해뒀습니다. 각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제 계정으로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이 아이콘도 카고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깔끔해 보이도록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로고를 통해 홈으로 돌아가면 제 작업 중에 선정한 4개의 메인 프로젝트와 어바웃 페이지로 링크되는 한줄 소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부터 소개하며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배치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되기도 한 투티프루티라는 이름의 사진 프로젝트를 가장 최근 작업으로서 메인 홈페이지에 1번으로 올려뒀습니다. 졸업 이후 첫 작업인 만큼 생각을 비우고 직관적이고 예쁜 사진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어요. 메인에서는 간단한 프로젝트 요약과 인사동에서 전시했던 내용을 텍스트로 적어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꾸며놨지만 나중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또 바꿀 예정이에요. 늘 가장 최근 작업을 올려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백드롭에는 태국에서 찍은 해변 사진의 리플스 효과를 이용해서 과일이 냉장 보관되는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줬어요. 물론 어울리는 배경을 선정하는 일은 사진이나 색깔도 이것저것 넣어보고 효과도 줘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투티프루티로 연결되는 See in this website 내부 링크와 비엔스와 핀터레스트에 올린 동일한 프로젝트 게시물로 이동하는 외부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이 문법은 메인 2, 3, 4에 게시한 프로젝트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줬어요. 포트폴리오 사이트이다 보니 사이트 안팎으로 왕래가 자유롭길 원했거든요. 제 웹사이트 방문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조회수나 좋아요 수가 누적되는 비엔스 같은 사이트에서 주목받으면 더 보탬이 될 테니까요.
메인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렸을 때두 번째 작업으로는 굿굿즈를 올려두었습니다. 프로젝트 굿굿즈는 2020년 졸업반일 당시에 처음으로 실행해본 개인 프로젝트였는데요. 주어진 과제 외에 독립적으로 창작한 첫 프로젝트였어요. 운 좋게 유어마인드라는 국내 출판사에서 매년 주최하는 서울 최대 규모의 아트북 페어인 얼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관련 경험을 같이 서술해놨습니다. 각 사이트로는 당연히 링크 걸어놨고요. 매년 서울 북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행사이고 저도 셀러로 참여 이전에 방문한 경험이 즐거워서 지원했었는데 코비드-19 이슈로 저는 온라인 행사로 열린 회에 참여하게 되어 아쉬웠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북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고 하니 셀러로 지원은 해둔 상태인데 선정되지 않더라도 놀러 가보려고요. 이 프로젝트의 백드롭은 그라디언트 효과를 이용해 노란색으로 테마를 잡아줬고 실제로 스티커로도 제작했던 제 이미지들은 오버레이 방식으로 웹사이트에도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은 것처럼 연출해줬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놓은 프로젝트는 나이키 스니커스 홍대와 협업한 나이키 에어맥스 95 OG 네온의 25주년 기념 복합판 재발매를 홍보하는 매장 내 프로모션 비디오를 제작한 경험을 서술해놨어요. 전공반 때 전공 수업에서 학교와 지역의 산학 차원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카고는 웹 내에 비디오를 임베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유튜브와 비메오에 올려둔 영상 결과물을 링크해두었고 웹사이트 내에서는 GIF 파일로 최대한 전달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코드뷰를 통해서 직접 코드를 수정할 수 있어서 나중에 임베드를 한번 해보려고요. 나중에 추가로 해봤는데 임베드가 되네요. 쉬워요. 코드뷰에 들어가시면 제가 타이핑해놓은 텍스트들이 코드 중간에 보일 겁니다. 동영상을 박아놓고 싶은 순서에 유튜브에서 공유 누르시고 허가기용 코드를 그대로 복붙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비메오에서도 마찬가지로 임베드용 코드를 따로 제공하니까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작업은 제 졸업 작품을 소개해놨어요. 사진 전공이 아닌지라 산업디자인학과에서 브랜딩과 서비스 디자인을 중점으로 한 작업이지만 장노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부스 브랜드를 만들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1년간의 경험을 정리해서 2020년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전시에 참여했습니다. 관련 비디오와 졸전 홈페이지를 링크해뒀고요. 끝에는 어바웃 페이지로 연결되는 요약 소개 페이지를 하나 간단하게 넣어놨어요. 원래 더미 테스트로 제공되어 있던 레이아웃인데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텍스트만 저의 정보에 맞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푸터에는 카피라이트를 넣어줬습니다. 안 적어도 저작권은 보호되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로 넣어줬어요. 푸터에는 웹사이트 내에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도 페이지 말미에 발처럼 따라댕기는 친구입니다. 쇼핑몰 사이트 같은 경우엔 보통 사업자 정보 등 명시해 놓을 것이 여기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제 메인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수 있는 메인 페이지 구성을 먼저 끝냈습니다. 그리고 웍스 카테고리에 있는 작업들을 하나하나 비엔스에 올리듯이 정리해줬고요. 우선 크게 다섯 가지로 중분류를 뒀는데, 맨 위에는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진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퍼스널, 협력했거나 상업적인 계약 이후에 진행한 사진 프로젝트들이 들어있는 커머셜로 나눠서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분류가 너무 많으면 정리가 안된 것처럼 보일까봐 원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만 정리해뒀는데, 워낙 다양하게 활동한 것들이 많아서 이 기준으로는 다 분류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패션 브랜드의 룩북을 찍어줬던 사진들 위주로 패션 카테고리도 만들어졌고, 동시에 인물 위주의 매거진 스냅샷이나 바디 프로필 등을 촬영했던 것들은 포트레이트 카테고리로 분류해뒀습니다. 마지막에는 대학교 내에서 했던 제 졸업 작품과 다른 학생들의 과제나 작품을 찍어준 사진,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정리해놓은 홍익 유니버시티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줬어요. 2년 안에 이 밑에 예일 스크로바르트 카테고리도 추가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몇몇 개인 프로젝트는 구상만 해놓고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라 워크인 프로세스가 적힌 채로 페이지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메인 프로젝트들 이외에도 다양한 작업들을 게시해놨으니 한번 구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애를 먹었던 도메인 연결 문제에 관한 것인데요. 이렇게 어려울 일이 아닌데 정말 돌고 돌아 결국 해결했네요. 원래 카고 내에서도 도메인, 즉 주소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카고 내에서 사면 따로 복잡하게 연결해줄 필요 없이 알아서 연결을 손쉽게 되겠죠. 근데 제가 사용하고자 한 도메인 주소는 카고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국내 도메인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길래 시키는 대로만 하면 금방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과 함께 국내 사이트인 가비아에서 imha.online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카고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도메인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간단하게 가이드가 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것만 잘 읽고 따라하면 될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잘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3주 동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결국 같은 학교 컴공과 분에게 물어서 겨우 해결한 정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가벼워에서 구매한 도메인 imhe.online의 DNS 설정에 들어가서 CNAME 레코드로 호스트는 www, 갑 위치는 imhe.cargocollective.com으로 설정해줍니다. TTL은 그냥 600으로 두시면 되고요. 2번. 카고의 어드민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설정 바퀴 모양을 누르시고 connection on existing domain name 앞에 작은 화살표를 누르면 뜨는 입력칸에 www.imhe.online.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3번. 성공적으로 카고 쪽에 제가 구매한 도메인이 인식이 되면 This domain needs to be configured for use on Cargo 2라는 노란색 안내 문구가 뜹니다. 그리고 설정 탭 카고 어카운트 세팅 DNS 매니저를 눌렀을 때 리스트에 imhe.online이 보여요. 연결에 실패하면 여기 리스트에서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됐는지 체크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4번. 이때 가비아에서 다시 들어가셔서 도메인의 네임 서버를 가비아에서 카고로 바꿔줍니다. 원래 존재하던 가비아 네임 서버를 모두 지우고 1차엔 ns1.cargocollective.com 그리고 2차엔 ns2.cargocollective.com을 적고 저장해 주세요. 3차부터는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5번. 네임 서버 변경은 최대 48시간이 걸리니 기다리면서 다른 작업을 하다가 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인 주소창에 imhe.online만 쳐도 접속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한 일인데 정확히는 원인을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카고가 여러 번 CNAME 타입 값 위치를 변경하고 가이드는 변경을 안 해놓으면서 저같이 이해도 없이 매뉴얼을 따라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임 서버를 먼저 카고로 바꿨을 때도 계속 실패했으니까 순서에 유의해 주세요. CNAME 설정 필요도 없이 구매한 도메인의 네임 서버만 카고로 바꿔도 인식되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저의 케이스가 운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컴공과 분이 도와주시기 전에 미친 듯이 해결 방법을 뒤지다가 미대 친구가 보내준 블로그 글을 봤는데요. 이분 2016년에 DNS 설정에서 A 레코드로 카고 IP 주소를 연결해 놨더니 됐다고 하더라고요. 구글링해 보니 정말 카고 IP 주소가 맞아서 이 방법도 해봤었는데 전 이마저도 실패했어요. 저처럼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방법들로 해봐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서브 도메인이나 익샘플을 넣어서 설명하면 오히려 헷갈릴까봐 완전히 제 입장에서 설명을 적었으니 imhe 부분만 여러분의 설정한 값으로 치환하셔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부분이 더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전공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한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